전주실내 배드민턴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준결승전에 많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진출을 해서 결국은 이제 결승전도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대결을 펼치는 구도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자 단식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우리 선수끼리 결승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먼저 남자 복식 경기 이용대 유현성 그리고 고성현 신백철조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사실 이 두 조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대회에서 출전을 또 했고 함께 결승에서 맞붙은 적도 많았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난 8월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고성현 신백철조가 예상을 뒤엎고 이용대 유현성 선수를 2대 1로 꺾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네. 자, 남자 복식에서는 15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으로서는 11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자,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고성현 신백철조가 이어갈지 아니면 이용대 유현성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복수전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화면에 먼저 이용대 유현성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뒤에 신백철 고성현 선수의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해였죠. 이곳에서 펼쳐진 경기에서는 이용대 선수의 이 골반 부상 때문에 아쉽게 이제 8강에서 기권을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결승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대회에서는 8강에서 골반 부상으로 기권을 했었죠. 김사랑, 김기정조, 그다음에 신백철, 고성현조가 정말 멋진 플레이로 팬서비스를 했었는데요. 예. 오늘은 이용대 유현성 선수가 결승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재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김기정, 김사랑조가 우승을 차지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또 결승에 올라와 있는 고성현 신백철조가 아쉽게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이용대 유현성조에게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에 임하는 자세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투지를 또 불사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국내에서 펼쳐지는 국제 대회인만큼요. 또 국내 팬들에게도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자로서 다시 네. 한번 그 기량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동문 위원께서도 뭐 현역 시절에 마찬가지셨겠지만 우리나라 남자 복식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파트너 간의 어떤 신뢰라든지요, 서로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남자 복식에서 유독 다른 나라도 물론 그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겠지만 그렇죠. 유독 우리 선수들끼리는 뭐 코트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코트 밖에서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요. 네. 형, 동생으로 또 동료로서 자, 그런 모습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남자 복식에서 특히 끈끈한 그런 정 때문에 맞습니다. 의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복식에서 좋은 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세계 랭킹 1위 이용대 유현성 선수의 모습이 이제 보였고 전적을 살펴드리겠습니다. 32강전부터 준결승전까지 대만과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 준결승전에서는 일본 선수를 꺾고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이용대 유현성조입니다. 각각 2대 0, 2대 1, 16강부터는 가볍게 또 2대 0으로 물리치고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고성현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번 시즌에 20승 10패 올해 기록한 성적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0승 10패. 자, 뭐 성적상으로는 뭐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신백철 선수와 호흡을 맞춘 뒤로는 꾸준함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자, 고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용대 선수와도 호흡을 맞췄었고요. 네. 신백철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용대 선수와 파트너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모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고성현 신백철조는 32강, 16강 대만 선수들을 차례로 물리쳤고 8강에서는 말레이시아 팀킴과 오야오한 2대1로 물리쳤습니다. 준결승에서는 전봉찬, 김대은 후배들을 또 꺾고 결승까지 진출을 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용대 유현성 고성현 신백철 선수의 경기를 잠시 후에 보내드릴 텐데 앞에서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대회에서의 그 신백철 고성현 선수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대 유현성 선수는 오늘 반드시 복수전을 지금 벼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아쉽게도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도 인도네시아 선수들에게 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2위를 지금 했던 대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번 높은 자리에 설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예. 그리고 고성현 신백철 선수도 세계 선수권 우승자로서 그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자 복식에서는 참 서로들
파트너를 많이 바꾸기도 했었고 최고의 조합이라고 하는 이 조합을 찾았을 때는 세계 선수권, 뭐 올림픽, 또 이번에 아시안 게임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국제 대회를 함께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또 항상 훈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 심리전까지 또 상대의 조그마한 습관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대표팀 내에서는 지금 이 조합을 최상의 조합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번 대회 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김기정, 김사랑 저도 지난 대회 우승을 했던 그렇죠. 디펜딩 챔피언이거든요. 이번 네. 대회는 아쉽게 참석을 못했지만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복식 남자 복식에 정말 내노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다음 올림픽에서 좋은 경기 그리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2014 선주 빅터 코리아 그랑프리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남자 복식 결승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백철 선수의 서비스 역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을 공략했고요. 자 이번에. 앞쪽을 공략하면서 선취점을 가져가는 이용대 유연성 조. 자, 첫 포인트는 이용대 선수의 라켓에서 나왔고요. 예. 강한 것보다는 상대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짧게 떨어뜨려서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점프 스매시 받아냈고 연타. 자, 그러나 이번에는 실점. 신백철 선수 잠시 주고받으면서요. 공격권은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키가 조금 더 큰 신백철, 고성현 선수들의 그 공격이 더 굉장히 화려해 보이거든요. 네. 자, 그걸 어떻게 막아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스매시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한 가운데를 노렸고 떨어지는 공 백핸드 살짝 올려줍니다. 대각선으로 자, 스매시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자, 마지막에는 내리꽂고 있는 이용대였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리와 다리 사이로 계속해서 집중력을 보여서 받아 넘겼거든요. 아, 아주 예술적인 샷들을 보여줬어요. 자, 경기 초반부터 정말 한 서비스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다리 사이로 아주 묘기를 보여줬던 신백철 선수. 2대 1 이용대 유연성이 앞서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대 선수가 멈칫하는 순간에 뒤에 있던 유현선 선수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어요. 예. 2대2 동점. 자,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면서도 컨트롤이 돼 있는 그런 드라이브였기 때문에 이용대 선수가 멈칫하면서 바로 포인트를 잃고 말았습니다. 네. 올려주었습니다. 스매시 공격. 드라이브. 살짝 떨어뜨려주고 받아냈습니다. 스매시 대각선으로. 맞습니다. 직선 공격. 백핸드. 자,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랠리가 길어지고 있고요. 백핸드. 자, 푸시. 푸시 공격 마무리됩니다. 신백철 선수의 득점. 자,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빈 공간을 잘 요령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배드민턴 팬들은 눈이 호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경기장을 찾아주신 모든 팬들에게 정말 행복한 날이 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관중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신백철 선수의 서비스 리턴. 자, 네트를 바꿔 넘어갑니다. 네트를 자, 이번에 넘어갔나요? 네, 네트를 살짝 바꿔 넘어갔고요. 자, 신백철 선수가 다시 걷어올려갔지만 넘기질 못했습니다. 자, 3대3 동점. 자, 여기서 이번에 넘기지 못했네요. 자, 네트를 넘기지 못하면서 3대3 동점. 참 이용대 유엔성 신백철 고성현 선수를 보기 위해서 또 많은 관중들 사진에 또 담아두고 있고요. 자, 좋은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지금 핸드폰들을 계속해서 프레시를 터치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시야구를 위해서 프레시 사용을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스매시 연타. 자, 헤드라인 벗어납니다. 네. 자,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펼치는데 시야에서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플래시 좀 꺼주시면은 감사한다는 안내 방송이 좀 흘렀습니다. 백핸드로 받아냈고 스매시. 자,
부드럽게 올려주었습니다. 한가운데 스매시 공격.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점프 스매시. 자, 이번에 네트에 걸리고 마는데요. 고성현 선수 아주 강력하게 때려봤는데요. 자, 넬리가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먼 길을 간다 생각을 하고 서둘러선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자, 끝날 듯 끝날 듯 계속해서 넘어오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는 이용대 유현성 선수의 두 선수의 중간으로 강한 스매시를 날려봤는데 예.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코스는 좋았습니다만은 이 높낮이가 조절이 되지 못하면서 네트에 걸렸습니다. 4대4 동점에서 포핸드 받아냈고 다시 한번 포핸드 점프 스매시, 스매시 공격. 백핸드 받아냈습니다. 푸시. 자, 달려들면서 그러나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조금 밀렸기 때문에 자, 강한 공격이 아니라 네트 앞에 짧게 떨어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드라이브에 밀렸기 때문에 지금 사이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는데요. 예. 자, 여기서 백핸드로 받아냈고 자, 강한 스매시들을 직선으로 공략을 할 건지 다시 대받아칠 건지 대각으로 받아칠 건지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자, 그 짧은 순간 또 벗어나죠. 사이드라인 벗어납니다. 직전들이 오가는 결국 오늘 경기의 승패는 본인들의 실수를 누가 가장 줄일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서로 워낙 잘 알기 때문에요. 장단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용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수비 포지션에서도 저렇게 강한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구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빈틈이 생기자마자 달려들면서 전위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이용대. 자, 스코어가 이제 7대4 석점차로 벌어졌습니다. 이용대 서비스 리턴. 자, 넘기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은 찬스였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서 이거를 강하게 때릴 건지 아니면 네. 각도 있게 좀 짧게 놓을 건지 망설이다가 지금 자,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짧게 빈 공간으로 주었습니다. 올려주고 백핸드 직선 공격 드라이브 드랍샷. 자, 짧게 놓고요. 드라이브 공격. 자, 드라이브까지 받아냈는데 마지막에 고성현. 이게 이용대 선수가 노련하다는 거거든요. 예. 어려운 자세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요. 자, 조그만 찬스가 왔을 때 바로 포인트를 연결을 시키는 자저 집중력. 자, 중심을 잃고 그렇죠. 앉으면서도 한번 아, 라켓을 휘둘러 봤습니다만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8대5 석점차. 백핸드 길게. 아, 이번에 다시 한번 네트. 앞에 짧게 논다는 것이 지금 네트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예. 첫 번째 게임 이 4점까지는 한 점차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점수가 넉점차로 벌어졌습니다. 유연성의 서비스. 아, 이번에 성공. 네트 앞에서는 저렇게 빠르게 볼이 날아오기 때문에요.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저런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자, 순간순간 집중력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고성현의 서비스. 직선 공격. 자, 그러나 백핸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스매시가 계속해서 신백철 고성현 선수의 포핸드 쪽으로 날아오고 있거든요. 자, 예. 준비는 백핸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핸드 쪽 깊숙한 곳으로 스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 그만큼 상대의 라켓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스매시를 한다는 증거거든요. 예. 올려줬고 짧게 줬습니다. 헤어핀 스매시 받아냈고 아, 그러나 밀렸어요. 이번에는 백핸드 쪽이었습니다. 자, 사이드라인 깊숙이 지금 스매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밀리면 저렇게 사이드라인으로 벗어나거든요. 네. 자, 몸쪽으로 스매시를 구사할 것인지 아니면 두 선수의 중간으로 스매시를 구사할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이드라인 쪽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예. 11점에 먼저 도달한 이용대 유연성조 지금 5점을 뒤져 있는 고성현 신백철조입니다. 자, 11점까지 상대의 이 부족한 점, 단점들을 잘 파악을 해주면서 사이드 쪽으로 공격을 해주고 있는 이용대 유연성조고요. 자, 오늘 벤치 코치를 맡은 정재성 코치,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죠. 이용대 예. 선수와 호흡을 맞췄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든든한 코치가 벤치 코치를 봐주고 또 이 단 둘이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 명이서 코치와 함께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벤치 코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정말 든든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매시. 자, 앞쪽에서 짧게 짧게 한번 쳐주면서 결국에는 상대로부터 범실을 이끌어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정말 그 큰 무대에서 이용대 유현우 선수를 꺾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 경기 이후에 정말 대단한 자신감을 가졌을 거라 믿는데요. 예.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아쉽게 다시 실점을 허용하고 마는 신백철 고성현. 씨가 각도 있게 날아오는 게 아니라 몸쪽으로 좀 떠왔거든요. 예. 그걸 피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자, 라켓을 잠깐 맞고 말았어요. 예,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잠시 또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카메라 사용할 때 플래시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백핸드로 받아냈고 직선 공격 대각선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드랍샷 스매시 세 번째, 네 번째 자, 스매시는 성공했습니다. 이영대 스매시. 13대 7, 6점 차. 자, 힘을 비축해 둘 상황에서 네 번 연속 스매시로 결국에는 득점에 성공하는 이영대. 자, 이 네 선수의 조금 차이점을 보자면요. 자, 수비 포지션에서 자, 계속해서 좌우로 상대를 흔든단 말이에요. 예, 전진하면서 신백철이 마무리. 그 다음에 그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이용대 선수가 네트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거든요. 수비를 네. 계속하다가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을 때 뭐 스매시를 하기 전에 상대방은 느끼는 그 압박감이 대단하거든요. 예. 자, 그런 것들을 이용대 선수가 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신백철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올려줍니다. 자, 드랍샷. 백핸드. 전진. 전이 공격. 자, 좋아요. 성공했습니다. 신백철. 자, 오늘 신백철 선수의 과감한 드라이브 공격 정말 눈에 띄는데요. 네. 아마도 그 세계 선수권대회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자, 그동안 좀 소극적인 플레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요. 굉장히 네. 드라이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 성향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의 신백철 선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는 신백철. 깊숙이 넣어줍니다. 자, 조금 망설였었는데요. 스매시 백핸드. 다시 한번 스매시 한가운데를 노렸습니다. 달려들면서 드랍샷. 자, 이번에는 이용대 선수의 범죄. 자, 이걸 강하게 칠 것인지 빈 공간을 노릴 것인지 볼을 치기 전에 항상 망설이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강한 공격보다는 빈 곳을 보면서 드라이브를 시도했었는데요. 자,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았고요. 자, 이 순간적인 상황 판단이 좀 헤매해지면서 자, 라켓을 좀 잘못 휘두르게 됐고요. 네트에 걸렸습니다. 13대 10 석점 차. 자, 역시 팽팽한 느낌의 이 두 선수들의 조의 대결입니다. 자, 자, 이번에는 가운데 쪽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때릴 때 예. 이미 지금 엔드라인 쪽으로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주고 네트 앞에 짧게 떨어뜨리면서 쉽게 포인트를 얻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상대의 위치 지금 어느 쪽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경기는 힘과 힘의 대결 또 스피드와 스피드 기술까지 모두 정면 충돌하면서 어느 하나 지금 망설이지 않고 맞부딪혀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트 역점차로 벌어졌고요. 14대 11 이제 석점차가 됐습니다. 첫 번째 게임 리드를 안고 있는 이용대 유현성. 짧게 리턴. 이번에 길었습니다. 약간 벗어나면서 15점에 먼저 들어가고 있는 이용대 유현성. 넉점의 리드.
서비스. 클리어. 백핸드 푸시. 신백철의 득점입니다. 자, 네트 앞과 코트의 중앙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한 공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신백철 선수. 네. 자, 저런 공격이 아니고서는 넬리가 끝나질 않기 때문에 찬스가 왔을 때 굉장히 지금 과감하게 포인트를 연결시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 기회가 나는 거를 이제 놓치지 않고 바로 득점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클리어. 드라이브. 자, 오늘의 승부처는 이거거든요. 네. 자, 본인의 실수들을 줄여줘야 되는데요. 자, 넬리 초반에는 굉장히 박진감이 넣지 마지막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실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저런 실수를 오늘 줄여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이용대 유연성 선수 꺾을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첫 번째 게임은 이용대 유연성 선수의 복수전이 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백핸드 높게. 자, 엔드라인 벗어납니다. 스코어는 16대 13 석점 차. 정확하게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신백천의 서비스. 자, 달려들던 유연성은 실수. 그렇죠. 굉장히 그 박빙일 때는 네트 앞에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네트와의 예. 본인이 서 있는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늦는다고 하면 저런 실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승부처는 네트 앞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과연 누가 가져가게 될지. 신백철이 올려주었습니다. 스매시. 포핸드에 나갔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지금 점수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조금 벗어났는데요. 예. 17대 14 석점 차. 유연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핸드. 스매시. 달려들면서 득점. 신백철. 자, 신백철 고성현 선수는 본인의 신체 조건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파워면에서도 공격면에서는 신백철 고성현 선수가 조금 앞선다고 하면요. 예. 자, 수비에서는 또 이용대 유현 선수가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나갔습니다. 이용대 선수의 회심의 스매시. 이번에 약간 변칙을 주면서 사이드라인 쪽으로 깊숙이 스매시를 날려봤는데요. 예. 구석을 찔렀습니다만은 살짝 빗나가는 이용대 선수의 스매시. 자, 이렇게 되면 17대 16 이제 한 점 차가 되었습니다. 자,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네. 넉 점 차까지 벌어졌던 점수는 한 점 차 올려주었습니다. 드랍샷. 자, 이번에 걸렸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첫 번째 게임을 신백철 고성현 선수가 먼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두 번째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자, 첫 번째 경기를 누가 가지고 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당시 첫 게임도 듀스까지 갔던 접전이었었는데요. 스매시. 이번에는 부드럽게 올려주었습니다. 스매시 네트에 걸렸습니다. 유현선 선수의 회심의 일격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네. 자, 다시 한 점차 18대 17. 첫 번째 게임 승부의 향방 알 수가 없습니다. 스피드를 살려서 때려봤던 유현성. 신백철 서비스 리턴. 걷어 올렸습니다. 멈죠? 자, 멈치됐어요. 아쉽게. 자,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았죠? 실수. 자, 어렵게 지금 한 점 차로 좁혀놨었는데요. 네. 자, 경기 내내 굉장히 박진감 넘치가 펼쳐지지만 마지막 부분 경기가 마무리되는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되는 이 순간이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네트 밖으로 옮깁니다. 자, 네트 살짝 걸리면서 넘어갑니다. 자, 유현선 선수 서브를 놓고 난 다음에 신백철 선수가 네트 앞에 짧게 놓을 걸 알았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도 네트를 저렇게 맞히면서 넘길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9대 18 다시 한 점 차. 스매시 받아냈고 달려들면서 걷어올렸습니다. 대각선 공격. 푸시 드라이브. 올려줍니다. 신백철. 한가운데 다시 한번 올려주고 백핸드 받아내지 못하는 신백철입니다. 자, 고성현 신백철 선수 공격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트 앞에서 계속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자, 마지막은 이용대 선수가 네트 앞을 장악하면서 결정적인 스매시 찬스를 만들어줬어요. 자, 먼저 20점에 도달한 이용대 유현성 이제 게임 포인트. 두 점 차이에 살얼음판 리드긴 합니다만 한 점만 따내면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갑니다. 서비스 드라이브. 자, 한가운데 쪽 받아내지 못하는 고성현. 결국 첫 번째 게임 21대 18 이용대 유현성 선수가 석점차 리드를 안으면서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갑니다. 아, 팽팽한 접전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이용대 유현성 선수가 승리를 네 선수 모두 강한 스매시 공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승부처는 지금 바로 네트 앞이거든요. 드라이브 네. 싸움이 왔을 때 소극적인 드라이브가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펼치면서 네트 앞을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어차피 길 때 봐. 연선이 짧은 코치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성현 신백철조. 자, 고성현 신백철을 코치하는 김학규 코치는 강한 것보다는 네트 앞에서 짧은 것에서 시도를 좀 더 많이 하라는 그런 지시였고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위에서 스매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네트 앞이거든요. 예. 자, 지금 신기에 가까운 신백철 선수의 지금 리시브였는데 결국은 이제 실점을 허용을 했고 참 그 이후에 팽팽한 접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만은 실수가 좀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상대에게 점수를 내줬던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두 점, 석점씩 리드를 했던 거는 바로 고성현 신백철 선수가 어렵게 포인트를 땄지만 쉬운 미스로 점수를 좁히질 못했거든요. 예. 글쎄요. 경기 전에 몸을 풀고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경기 또 컨디션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 경기를 하다 보면 내 선수 중에 누군가가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선수가 주도를 하게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트 앞 싸움이 오늘 지켜봐야 될 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네. 누가 실수를 줄이느냐. 자, 여기에 오늘 승부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이용대 유현성 선수가 한 점을 선취했습니다. 1대0. 신백철이 받아냈고 살짝 뛰어줍니다. 드라이브 빠르게 클리어 스매시 올려줍니다. 걷어 올리고 가운데 쪽 네트 들어가죠. 스매시 백핸드로 포핸드는 자, 막혔습니다. 자, 공격권을 내주면서도 어느 시기에 네트 앞을 장악할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용대 선수요. 예. 그런 면이 네 선수 중에 이용대 선수가 조금 월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자, 경기를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용대 선수가 어느 시기에 네트 앞을 장악하는지 그리고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보시면 더 재밌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짧게 서비스가 대각선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잘 받아내지 못했던 유현성 선수였습니다. 스코어 1-1. 유현성 달려들면서 다시 한번 스매시 한가운데 공격 빈 공간을 노렸습니다. 백핸드 막혔습니다. 백철 자세가 조금 무너진 상태에서 강하게 지금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각도를 좀 많이 줬거든요. 예. 첫 번째 게임에서는 이 신백철 선수의 전위로 달려들면서 백핸드 푸시가 좀 많이 성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몸쪽으로 날아올 볼을 어렵게 받아 넘겼고요. 예. 유현성의 서비스 올려줍니다. 백핸드
이제 반대편으로. 자 유현성. 아, 이용대 쪽을 한번 바라보고 짧게 떨어뜨린 공 성공했습니다. 자, 수비로 시작을 하고 네트 앞에 짧게 붙이면서 강력한 스매시를 지금 네트 앞에 짧게 붙이면서 네트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용대 선수의 지금 계속해서 시도거든요. 예. 자, 고성현 신백철조는 그 포인트를 잘 막아내야 되고요. 네. 자, 그걸 잘 이용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신백철 고성현 선수에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온 벗어납니다. 네. 네, 3동점. 역시 초반은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백철의 서비스 올려줍니다. 드랍샷. 아, 완전히 지금 당했어요. 지금 리턴이 좀 짧고 낮게 갔기 때문에 스매시를 예상을 했거든요. 예. 자, 순간적으로 페이크 드롭샷으로 신백철 선수의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 힘을 줬다가 살짝 드랍샷으로 신백철 선수로 완전히 속였습니다. 드라이브 대결. 스매시. 반대편으로 올려줍니다. 포핸드 받아내지 못하는 이용대. 이번에 조금 어려운 시도였어요.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네트 앞으로 짧게 붙여보려고 했거든요. 네. 스코어 4-4 동점. 자, 역시 자, 항상 네트 앞에 붙이면서 몸이 따라가지기 때문에 자, 공격권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사이드 라인 벗어납니다. 5-4가 되었습니다. 정재성 코치의 모습. 현역 시절에도 이 이용대 선수와 많은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기를 함께 펼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고성균 선수의 실수. 글쎄요, 오늘 경기는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경기가 좀 풀리지 않는 듯한 모습이고요. 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것만이 오늘 승패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조금 전에도 실수가 나왔어요. 알거든요. 예. 강하게 칠 것인지 아니면 짧게 쳐야 되는 볼인지 본인이 치고 난 다음에 아,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로 인정을 하거든요. 예. 자, 미세한 부분까지 실수하지 않아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넘겨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대의 실수. 자세가 지금 조금 무너졌습니다. 자, 네트 앞에서는 신백철 선수가 지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네트 앞을 계속해서 내주게 되면 이 경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그 공격적인 드라이브와 네트 앞에서 속정 플레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포인트를 얻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백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뛰어줍니다. 자, 아, 몸쪽 공격. 지금 볼을 치고 있지 않은 신백철 선수의 라켓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자, 전위에 있다가 지금 휘로 나가거든요. 이제 나갈 때 라켓의 위치가 포인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 왼쪽 깊숙한 백핸드 쪽으로 드라이브를 구사하면서 포인트로 연결을 시킵니다. 아, 순간 그 틈을 아주 이용대 선수가 잘 봤습니다. 백핸드로 넘겨주고 스매시 대각선. 짧게 쳐줍니다. 드랍샷. 스매시. 두 선수의 공략을 했고 빈 공간으로 네트를 지금 들어갈 텐데 아, 결국은 나갔습니다. 공격 성공하는 고성현. 자,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공략을 해봤던 신백철 고성현. 마지막에는 실수를 이끌어내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신백철 고성현주입니다. 7-7 동점. 자, 이번 두 번째 게임은 점수가 벌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중반부로 들어서면서부터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조금씩 부담을 느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어떤 플레이들을 만들어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선수들이 시즌을 많이 치르면서 쉬어야 될 타이밍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매 경기를 치는 아 이번에 다 잘못 알겠어요. 공격 성공했습니다. 아, 다시 반대 7 역전.
고성현, 신백철 선수들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예. 11월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즌은 막바지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번 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또 바로 중국 슈퍼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뭐 지방 국내 대회도 많이 뛰어야 되고요. 또 국내 팬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렇죠. 외국에서 활약을 할 때 그리고 예. 또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이런 데서 펼쳐질 때 많은 응원을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예. 또 국내에서 펼쳐지는 국제대회 우승을 하고 싶은 열망. 특히나 이용대 유원석 첫 번째 국제대회, 국내에서 펼쳐지는 국제대회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이 굉장히 또 소중합니다. 진백철 선수의 공격이어서 고성현까지 자 결국에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9-8 신백철 고성현이 앞서고 있습니다. 올려주고 스매시 가운데 쪽을 노렸습니다. 다시 한번 두 선수 사이 자 넘기지 못하는 고성현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용대 선수가 네트 앞으로 달려들면 이걸 정확하게 치다 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저 헤어핀으로 포인트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한 플레이를 해주면서 실수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상대가 달려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조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작게 자. 넘기지 못했습니다. 후위로 많이 빠져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스매시 찬스가 왔지만은 네트앞에 작게 붙이는 걸 시도해봤지만 넘기질 못했습니다. 네. 자 스매시 이어서 이용대. 아 라켓으로 잡기네 그 자신의 엉덩이를 한번 쳐보는데요. 고성현의 서비스 리턴. 자 이번에 바깥으로 벗어나왔습니다. 서브 리턴을 하고 난 다음에요. 유원선 선수가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구사한다는 것이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네. 좀 떠갔기 때문에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유현석 서비스 백핸드 푸쉬. 자, 이번에 길게 나가면서 먼저 11점에 도달하는 고성현 신백철. 자, 상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칠 때 하고요. 또 빈 공간을 노려야 될 순간. 그리고 아, 상대가 지키고는 있지만 강한 것보다는 네트에서 뜨지 않게 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여러 순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정말 세계적인 그런 플레이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세계 선수권의 우승자다운 플레이 그다음에 세계 랭킹 1위다운 그런 플레이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경기, 여자 경기 사실 남자들의 경기는 힘과 스피드가 뛰어난데 거기에다가 남자들끼리만의 경기 남자 복식 경기 최고의 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배드민턴에서 그렇죠. 예 남자 복식이 가장 재밌는 경기고요 빠른 랠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TV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 셔틀콕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 배드민턴을 즐기시는 분들은 뭐 셔틀콕이 어디로 간다라는 것을 한눈에 다 볼 수는 있지만 경기장에 찾아오신 분들도 사실은 그 빠른 스피드를 쫓아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1-10에서 남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경기 진행됩니다. 직선 공격 짧게 주고 바로 받아냈습니다. 벗어나죠. 자 그러나 강도 조절이 약간 되지 않으면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11-11 동점. 역시 이 두 조합의 대결은 팽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결. 복수전을 노리는 이용대 유현성 바로 받아냈습니다. 이용대 재치 있는 플레이 역전이 됐습니다. 12-11 순간적으로 달려들면서 몸쪽을 공략해봤던 이용대. 이용대 서비스 푸시 자 건네줬고 어, 자, 다 받아냈어요. 드라이브. 자, 아하, 고성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완벽한 찬스를 내줬었는데요. 상대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용대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받아넘겼어요. 자, 끝까지 좀 방심하면 안 됐었는데요. 한 포인트를 얻어냈는데요. 자, 이 포인트가 다음 랠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다행이에요. 자, 이번에 성공.
신백철 고성현 선수 정말 다행이에요. 자, 그 랠리 하나가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자, 흔들리지 않고 득점에 성공한 신백철 고성현. 포핸드 드랍샷 올려줍니다. 가운데 쭉. 자, 이런 실수들이거든요. 중요한 순간 경기 두 번째 경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자, 한 점 차로 계속 리드를 해나갔단 말이에요. 고성현 신백철 선수가요. 자, 저런 실수들을 줄여줘야지만이 이번 경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현석의 서비스 달려들면서 공격 성공. 이용대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는 놓치지 않고 포인트로 연결을 시키는 이용대 선수. 예. 사실 이 결승에 올라온 선수들만큼은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면서 지금 다시 이용대 유현성 선수가 역전을 하고 점수를 3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15-12. 스매시 이번에는 네트. 자, 계속해서 저런 스매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네트 앞을 먼저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네트 앞 싸움에서 실수만 조금 줄여준다고 하면 자, 저 공격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 게임을 내줬고 두 번째 게임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신백철 고성현조 현재 뒤져 있습니다. 달려들면서 자, 이번에 아웃. 공격권을 쥐고는 있지만요. 자, 신백철 선수의 빠른 드라이브 방어가 유현선 선수의 실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15-14 한 점차. 조금만 밀리게 되면 저렇게 엔드라인을 벗어나게 되거든요. 예. 백핸드 이번에 막혔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중반에 인터벌을 가질 때요. 자, 김학균 코치의 지시가 네트 앞에서 짧은 시도를 좀 많이 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제 네트 앞 싸움 그리고 코트의 허리 싸움이거든요. 네네. 신백철의 서비스 달려들면서 자, 벗어나죠. 이번에 나갔습니다. 15-15 다시 동점. 승부를 원점으로 일단 돌려놨습니다. 자, 16-15 이제 한 점차 더 달아나죠. 자,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요. 스매시 백핸드로 걷어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스매시 한가운데 공격 살짝 뛰어놓고 자, 이번에는 강하게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용대 선수가 지금 빠른 드라이브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트에서 뜨지 않게 짧게 떨어뜨리려고 지금 시도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아쉽게 네트 상단에 걸리긴 했는데요. 자, 적절하게 강약 조절도 하면서 상대의 빈 공간을 잘 노리고 있는 신백철 선수. 자, 이번에는 아쉽게도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6-16 동점 이용대 서비스. 푸시 올려주었습니다. 다음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상대가 지금 수비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요. 저게 네. 각도 있고 짧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자, 포인트를 연결했는데요. 자, 여기서 스매시를 하듯이 힘을 살짝 줬다가 페이크로 결국 이제 드랍샷 성공시키는 고성현. 17-16. 예. 자, 이번에 실수 좋은 포인트예요. 예. 자, 서비스가 지금 네트를 살짝 맞고 넘으면서 유현수 선수가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자, 쉽게 한 포인트를 얻어냈는데요. 자, 두 점의 리드를 안게 되는 신백철 고성현 올려주었습니다. 강하게 자. 강하게 성공 이용대 18-17. 지금 고성현 신백철 선수가 놓치고 있는 게요. 지금 이용래 선수에게 서브를 하고 나면 이용래 선수가 지금 어려운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공격권을 가지고 랠리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네트 앞에 짧게 놓거든요. 그걸 네. 방어를 해줘야지만 공격권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경기에 막판으로 들어서면서부터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롱 서비스 성공합니다. 유현석 재치 있는 보이는데, 플레이. 자, 이번에는 유현석 선수의 롱 서비스로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조금 높은 곳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끝까지 달려가면서 신백철 선수가 받아보려고 했지만요. 기습적으로 당했어요. 예, 넘기지 못했습니다. 18대 18. 자, 이제 동점이 됐고요. 유현성 넘겨줬습니다. 스매시. 다시 한번 스매시. 자, 세 반전성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스매시 공격을 계속해봤는데요. 자, 라켓의 스트링이 끊어지면서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미 스트링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각도가 너무 많이 주어졌죠. 그렇습니다. 자, 라켓을 교체하고 들어온 유현성. 19대 18. 이번 게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신백철, 유현성, 신백철, 고성현조 두 점 더 필요합니다. 자, 지금처럼 짧게 받아내지 못하는 신백철. 단순하면서도 쉽게 공격권을 가져갈 수 있는 네탑 짧게 놓거든요. 네. 자, 한 번은 잘 받아넘겼지만 또 끝까지 공격권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 이용래 선수의 자 플레이. 자, 그걸 좀 놓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점 과연 누가 먼저 가져가게 될지. 이용대 서비스. 자, 좋아요. 자, 네탑으로 달려 들어오고요. 헤어핀 스매시 한 가운데를 노렸습니다. 득점 성공 유현성. 자, 20대 19. 후반부로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네탑에 짝짝이 놔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공격권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랠리의 승패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네트를 절대 비워둬서는 안 되고요. 자, 매치 포인트 이용대 유현성. 백핸드 올려줬습니다. 신백철. 자, 네탑으로 들어오죠. 자, 마무리됩니다. 이용대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 21대 19. 이용대 유현성조가 전주빅터 코리아 그랑프리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남자 복식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네트업 싸움이었어요. 오늘 승부처는 자, 수비 상황에서도 네트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이용대 선수의 활약이 경기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맥을 집었거든요. 네. 자, 이 전이 플레이가 또 많이 살아났던 이용대 유현성조고요. 신백철 고성현조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세계선수권대 우승을 하면서 정말 그 값진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 하나라도 자, 이렇게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용대 유현성 선수는 세계대회 때 아쉽게 패했던 그런 아쉬움들을 다시 한번 달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곳 전주 실내 배드민턴장 경기를 보러 오신 관중 여러분들께 또 선수들이 또 기념품을 또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참 이런 모습들 보면은 아, 배드민턴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정도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게임 21대 18, 두 번째 게임 21대 19. 자, 특히 유현성 선수는 고향에 와서 또 팬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용대 선수뿐만이 아니라 유현성 선수는 이곳에서 또 학창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 중고등학교를 이곳 전주에서 또 보냈고 전주에는 많은 팬들로부터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유현성 결국 이제 우승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자 복식 경기는 뭐 이용대 유현성 선수의 복수전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번 대회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또 중국 오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선수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네. 자, 다음 대회에서도 오늘 경기 못지않은 더 멋진 경기를 펼쳐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예. 자, 바쁜 일정들이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본인들의 컨디션 조절 정말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본인만의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함께 지켜보는 정말 국민 배드민턴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컨디션 조절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를. 경기가 끝났는데요. 끝났음에도 선수들끼리 또 얘기도 나누고 또 워낙 친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남자 복식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이 네 명의 선수들에게 시상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용대 유현성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 차례 지금
결승전에서 패했었는데요. 더군다나 아시안게임 정말 금메달에 여러 차례 도전을 했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은메달에 머무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8월에 펼쳐졌던 세계 개인 선수권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 가장 최근에 펼쳐졌던 덴마크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까지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던 이영대 유연성 작년 9월부터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많은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세계 대회가 아쉬웠던 이영대 유연성이 결국 전주빅터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다시 분위기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준우승을 차지한 신백철 고성현 선수가 단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자 복식조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 바로 이 신백철 고성현조입니다. 이 두 선수에게 또 기대하시는 부분도 크시죠? 네. 위원께서도. 우리가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99년도 1999년도에 남자복식 금메달을 이뤄내고요. 예. 그 이후에 세계대회 금메달이 없었단 말이에요. 15년 만에 그 꿈을 이뤄낸 게 바로 신백철 고성현조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용대 선수는 여러 차례 금메달에 도전을 했지만 계속해서 2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올해는 신백철 고성현조에게 양보를 했으니까요. 다음 대선은 또 이용대 선수, 유현선 선수가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작년 대회 그 당시에도 고성현 신백철 선수가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이영대 유현선 선수에게 우승 메달을 또 내주게 됐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난 세계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좀 반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영대 유현성 선수는 이제 이번 우승으로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영대 선수 그리고 유현성 선수에게 메달이 수여가 됐고 꽃다발까지 함께 증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명의 선수들 지금 이곳 전주신라 배드민턴장에 있는 팬들이 함께 축하를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가까이 또 대한민국의 배드민턴을 이끌어가게 될 선수들인데 일단은 2016년이죠. 리우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에서도 이 네 명의 선수들이 함께 결승전에 올랐으면 어떨까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네요. 네. 예. 자, 올림픽에서도 다시 한번 이 대결이 성사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쯤이면은 김동근 위원께서도 뭐 대표팀에 계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뒤에서 후배들이 몇